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제 48회 전산 세무 2급의 이론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정도씩 훑어보고 오셨죠? 어떠세요? 48회 전산 세무 2급의 기출 문제는 뭐 대체로 평이한 수준입니다만 전체 한 15문제 중에 한 9문제, 10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오던 유형이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새로운 유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새롭다기보다 문제 형식을 새롭게 해서 출제하신 게 있어서 아마 이게 의견이 좀 분분했을 거예요. 시험장을 나오시면서 그 당시 이제 48회 시험을 보신 분들은 나오시면서 되게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대체로 평이했다 이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새로운 유형이 나왔다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유형의 문제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체감 난이도야 뭐 그런 것들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문제의 수준을 봤을 때는 대체로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한 10분 정도? 10분도 많긴 하지만 정해놓고 여러분께서 기본 학습이 다 되신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제 설명을 안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맨땅의 헤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다 그러면 한 10문제 이상은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A형 문제지를 가지고 풀어드릴 거고요. 1번 봅니다. 자, 다음 중 재무제표상의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회계거래가 아닌 것은? 자, 1번 보시면 자산의 증가와 수익의 발생. 재무상 대표를 보시면 순자산을 증감시킨다라는 얘기는요. 그럼 순자산이 뭐죠? 순자산은 쉽게 말하면 자본이에요, 자본. 그쵸? 그래서 재무상 대표,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자산의 증가. 자산이 원래 이 정도 크기였다 그럼 증가해서 늘어났어요. 증가하면 부채하고 자본의 합계도 늘어나야 되는데 부채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런 얘기는 없죠. 그럼 자본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이 증가된 만큼 자본도 늘어나는 거고요. 자산이 증가하면서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했고 이익이 자본 파트의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1번은 순자산이 증가되는 거래고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감소. 이걸 그대로 활용을 해볼까요? 자, 원래부터 있었던 자산, 부채, 자본을 가지고 봤을 때 자산이 이만큼 줄어들어 버려요. 이만큼이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면서 부채가 똑같은 금액만큼 없어진다. 그러면 전체 길이는 그러니까 이 자산 총액하고 부채 플러스 자본 총액의 크기가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감소한다. 이게 지금 감소예요. 자산이 감소하면서 부채가 감소했다. 자산이 1,000원어치 감소하면서 부채가 1,000원어치 감소했다. 그럼 자본의 크기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은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요. 순자산이 뭐니까? 자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3번. 자산의 감소와 비용의 발생. 자, 자산이 감소했는데 부채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자산이 감소하면서 비용이 발생하면 당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이어져 갖고 자본 총액이 즉 순자산 총액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순자산의 동그라미 3번은 순자산의 감소가 일어나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4번.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이거는 딱 그냥 아예 문제에서 줬네요. 자본이 증가했으면 순자산이 증가한 거죠. 4번. 답을 틀릴 수는 있지만 4번으로 해갖고 틀리신 분들은 진짜 아무 개념도 없으신 거예요. 설마 여러분이 그러시진 않으셨겠죠? 아, 우리 공부를 제대로 안한 사람들은 찍었을 때 4번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찍더라도 4번은 찍지 말아야죠. 왜요? 자본의 증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본이 순자산이니까 자본이 순자산이다라는 것만 알아도 4번은 답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그래서, 이론 시험에 지금 A형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도 이런 식의 뭐좀 이제 문제의 형태를 약간은 달리하긴 했지만 전혀 안 나왔던 새로운 유형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거를 연습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서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의 과정은 무엇인가? 자,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갖게 된다.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최근 수익의 과거 원가 대응 답 나왔네요. 자, 최근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 자, 물건의 매입 시점이 먼저 있었다고 칠게요. 1번, 2번, 3번 있었다고 칠게요. 자, 최근에 여기에 이제 최근 수익이 나타나는데 원가를 따질 때 과거 원가를 대응시킨다. 만약에 3개 중에 2개가 팔렸다 그러면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는 거는 재고자산 1번, 2번, 3번 중에 과거의 1번, 2번이 팔렸다고 가정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뭐죠? 먼저 입고된 걸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는 방법, 선입, 선출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수익비용 대응 측면에서는 부적합하다. 뭐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부분이고 최근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얘는 선입선출법이 되겠다. 자, 밑에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최근 구입한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에 계산된다. 그러니까 이게 3개 중에 2개가 팔렸다고 가정하면 마지막에 남아있는 최근에 구입한 게 기말 재고자산으로 계산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포인트 최근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된다라는 말이 선입선출법을 의미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셔도 이 문제는 충분히 좀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은 선입선출법이네요. 자,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이건 뭐 전산 회계 1급 수준인데 되게 간단한 건데요. 볼까요? 시세차익 목적 보유 부동산.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사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자산 항목에 투자부동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도록 하고 있죠. 그거는 유형자산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목적의 토지나 건물만 유형자산인 거고요. 부동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물 같은 것들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사용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 걔네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계정 과목이 투자부동산이 되겠다. 따라서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2번 볼까요? 제조공장의 부지, 계정과목 토지 써야 되겠죠. 공장,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조활동을 위한 땅이니까 부지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유형자산 중에 토지라는 계정과목으로 가시면 되겠고 건설 중인 제조공장의 건물,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유형자산 코드로 잡히겠죠. 건설 중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이에요. 다만 유형자산 중에서 건설 중이기 때문에 계정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고 지금 현재 감가상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설 중인 자산을 완성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됐다 그러면 계정과목을 건물 같은 걸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공장 건물 같은 걸로 바꾸시고 그때부터 감가상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기계장